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치여서 기진맥진하며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입버릇처럼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깊은 한숨과 함께 튀어나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허무함을 단숨에 날려버리고 생기있게 활력 넘치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허무. 사전에서는 세상의 진리나 가치 또는 인간 존재 자체가 공허하고 무의미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아지죠. 특히 혈압 재듯이 허무함의 수치를 잴 수만 있다면 아마도 은퇴 전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는 우리들에게 사회적 존재 가치가 바닥났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고 그 즈음 몸의 노화는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로 날아가 버린 자식들은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는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는 의미를 잃었을 때 그 빈틈을 비집고 허무함이 밀려드는 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허무함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비결 첫 번째, 내 자신을 인생의 의미로 세운다. 지금까지는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다른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를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세상 일은 우리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걸 서운해하고 허망해하지 마시자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험한 말을 입에 달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멀찍이서 거리 두고 지켜보면서 선거 때 일 잘할 후보를 뽑으면 그뿐입니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없죠. 오늘부터는 세상, 정치, 자식 등에 빼앗겼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쏟아붓는 겁니다. 희생은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산다 해도 이제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쓸 필요 하나 없죠. 그냥 그 사람이 오지랖이 넓을 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비결 두 번째, 재미를 만끽하며 산다. 오늘부터는 세상 누구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재밌어야 하고 다른 누구의 입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맛있어야 합니다.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을 할 때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남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비결 세 번째 마지막, 일상을 지킨다.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의 의미를 키워가고 내 자신을 위한 재미를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무도 평범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소하고 단조로운 반복의 연속이어서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일상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화려한 무대를 서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연예인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도 그라운드를 누비기 위해서는 기술과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합니다. 팀 훈련도 모자라서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개인 훈련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복되는 일상이 자신의 의미를 지켜가고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반복되는 패턴, 즉 루틴을 지겹다 생각 말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밀고 나가야 인생의 의미를 키워나갈 수 있고 재미를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허무함은 악마와 같아서 우리가 약간의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허무함의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해야 하는 것들, 즉 루틴을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의식을 치르듯 그렇게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다음 시합날이 잡힐지 모르는 권투 선수가 오늘도 아침 달리기를 하듯이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단숨에 날려버리고 생기있게 활력있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기로 했던 거 하면서 지내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